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가입니다. 오늘은 궁중 다과 중에 하나인 매작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복분자가루, 치자가루, 쑥가루, 백년초가루, 천연색소로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생강가루도 같이 체에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도 넣어줄게요.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란에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반죽을 해줄게요. 중력분이나 강력분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색 반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서 30분 휴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작가루를 담글 시럽을 만들 건데요. 저는 물 1리터에 설탕 800g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로 천천히 부어주세요. 끓여주도록 할게요. 왜 안 되니? 아, 안 꾸셨구나. 가스버너 무서워. 이렇게 끓은 시럽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된 반죽을 이렇게 덧가루를 뿌려서 밀어주세요. 집에 이런 스패출러가 있으면 스패출러로 사용하시면 되고, 스패출러가 없으면 칼로 하세요. 너비 5cm 잘라줄게요. 슉슉.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을 쳐내. 쳐내. 이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매작가가 안 예뻐요. 6에서 7cm 이렇게 톡톡. 이제 모양을 내줄 건데요. 반으로 접어서 가운데 칼집 제일 긴 거 하나, 양쪽으로 그거보다 짧은 칼집 가운데 부분으로 넣어서 빼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나머지도 호다닥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1cm 이상 남겨놔야지 모양이 예뻐요. 쇽. 겉부분이 살짝 마르게 두고 나머지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만 까고 싶어. 안 돼. 애는 행복할 수 없어. 걔는 뭐 하게? 이거 보여주겠어. 타레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실타레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레과라고 불려요. 실처럼 된 거를 가운데 감아주세요. 타레과가 완성됩니다. 얼른 좀 나와라, 마. 타레 먼저 좀 하고 남은 짜투리로 이렇게 먹으면 버리는 거 없이 좋잖아. 버리고 싶지, 넌 사실. 나오고 싶어. 이번에는 쿠키 툴로 꽃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덧가루를 골고루 묻혀준 상태에서 안 붙게 그냥 쿡. 왜 안 되노, 나는. 야, 네가 해라. 이제부터 이 채널은 제 겁니다. 여러분, 쿠키 툴로 찍은 다음에 톡 하면 떨어져요. 동생이 큰 사이즈를 찍는 동안 저는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아주 좋아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데에다가 밑반죽이랑 위에 올라간 반죽이 덧가루 때문에 잘 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젓가락에 뒤쪽으로 물을 통통통 묻혀주고요. 두 번째 색깔을 모양이 안 겹치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2단 합체를 했어요. 3단 합체를 위해 또다시 물을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3단 합체가 끝났으면 젓가락 두꺼운 부분 말고 끝부분으로 콕 찍어줄게요. 근데 완전 바닥까지 누르면 가운데 부분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반죽의 두께 정도로만 지그시. 옆에서는 이런 모양, 위에서는 이렇게. 이건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줘봤어요. 그럼 이제 호다닥 호다닥 만들어 볼게요. 기름은 카놀라유, 옥수수유 뭐 다 상관없어요. 올리브오일만 아니면 돼요. 그만해. 저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 거라고. 이케아에서 산 온도계 겸 타이머예요. 이거를 120도로 세팅을 하고 120도가 되면은 약한 불로 줄여주고요. 반죽이 얇아서 높은 온도에서 하면 금방 탈까? 네, 이렇게 집어넣어준 다음에 반죽들이 떠오르는 순간이 와요. 그거는 다 됐다는 뜻이에요. 보이시나요? 보여요. 그럼 지금 건져야 되는 타이밍 아니에요? 아니요. 한 번만 더 뒤집어서 맞아 반대쪽도 골고루 익혀주세요. 색깔이 참 이쁘죠? 살살 넣었어요. 다쳐요. 선제 처리 되나요? 아니요. 내가 뒤였는데요. 아, 그러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꽃밭이야. 얼른 넣어. 낭만이 없어, 기집애. 기름 속에 피어난 꽃밭. 칼로리 꽃밭이네. 어. 고칼로리 꽃밭. 아! 하나 떨어졌어. 불어나더니만. 아, 그만 집어먹어. 뭘 먹으면 돼? 아이씨. 꺼져! 전통과자류는 감귤류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국산.
내가 같이 녹았나봐. 그래서 내가 버렸어. 금귤전과 남겨놓은 청을 시럽에 섞어서 새콤함을 더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집에 금귤청이 없다 하면은 레몬청, 유자청, 오미자청 다 좋을 것 같아요. 청을 잘 섞어줄게요. 에이, 어딨어? 휘퍼. 잘 섞인 시럽에 당침 가겠습니다. 귀중한 노동력이 왔다. 아, 나 팔 한 번만 봐줘도 노동력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라? 젓가락으로 우아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딴 거 일도 없습니다. 현실이다. 응. 헐크맨 작가다. 아, 색깔. 다음엔 개성주 하겠대.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로시작을 할래. 멋있어. 한 번 더? 아니? 이렇게 매작과를 타만들어 봤어요. 2.5kg로 이만큼의 매작과를 드실 수가 있어요. 복분자, 백년초. 개인적으로 복분자는 추천 안 드릴게요. 이렇게 백년초가 딸기딸기한 느낌 나게 더 이쁘게 나요. 저는 백년초를 더 추천하겠습니다. 쿠키 커터를 이용해서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쁘죠? 근데 저는 요 색감이 더 이뻐요. 파스텔. 치자 많이 넣으면 색깔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치자랑 기본 반죽 치자. 이상하게 얘는 또 색깔이 이쁘게 나왔어요. 베스트 컬러 딸기 우유 매작과입니다. 뻥이고요. 백년초 매작과예요. 해바라기 꽃밭입니다. 이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소중한 이웃분들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말고 저요. 제가 수고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잠깐.